첫 번째 곡 뇌물은 행복 곁에 남은 거, 두 번째 곡 경기였습니다. 네, 이제 얼마 전에 저희 경계 뮤직비디오가 나왔고요. 유튜브와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이제 노래가 마음에 드시고 또 다른 뮤직비디오와 함께 감상하시면 아마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네, 뮤직비디오를 감상하시면서 노래도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는 셔츠 보이 프랭크고요. 네, 4인조 드림베이징 밴드입니다. 이제 드림팝과 슈베이징이 결합된 음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 11월 9일 날 이제 뇌물은 행복 곁에 남음이라는 EP 앨범을 발매했고요. 지금도 이제 열심히 5월 31일 날 발매될 두 번째 EP 앨범을 위해서 작업 중입니다. 이제 저희 EP 앨범의 타이틀곡인 침전의 방이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장이 반했습니다.